65에 47.5. 많으면 돼! 이 생각만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여자로서 S라인도 살리면서 운동하고 싶어요. 족발 좋아해요. 원래 족발이랑 치킨은 다음날 남은 거 난 그게 맛있더라고. 맛있는 족발. 기름 좀 이렇게 빠진 거 있잖아요. 아, 근데 저렇게 그냥 상온에 둔 건 드시면 안 되죠. 큰일 나요. 생각했어. 아, 냉장고 넣을까? 아깝다. 아이고. 아침에 레몬 물은 맨날 먹어요. 왜냐면 아침에 물 제일 중요해요. 청소하는 의미고. 족발 껍데기 이런 거 먹고 나서 비타민 C 꼭 챙겨 먹어요. 콜라겐이랑 비타민 C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돼서 피부한테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. 그래서 같이 먹고 있어요. 우리 이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. 큰일 나겠네. 이론은 좋은데. 네. 아니에요. 문제는 그 콜라겐을 족발로 드셨잖아요. 맞아요. 동물성,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, 닭발 뭐 이런 데 있는 동물성 콜라겐은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냥 소화돼 버리는 거지 피부로 흡수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레몬물이랑 같이 드실 거면 차라리 저분자 콜라겐 제형으로 나온 거 있죠? 아, 저 그걸로 먹어요. 그걸로 드시는 게 낫지. 족발은 살만 찌고 피부에는 전혀. 아니 그럼 우리끼리 그냥 뭐 회식할 때 야, 콜라겐 좋다 그러니까 피부 위해서 우리 껍데기나 뭐 족발 먹자 이거 다 흡수 하나도 안 돼. 동물성인데 다. 그러니까 맛있었으면 된 거예요. 와, 웬일이야.